보호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비장한 마음으로 출동한 나흥식 소이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아유, 귀여운 놈이 하나 있네. 안녕. 얘 이름 뭐예요? 준이. 준이? 준이 안녕. 준이 사람 엄청 좋아하는구나. 안녕. 선생님 좀 들어갈게. 그만 반겨. 격한 환영 속 입장. 시바. 네. 시바. 안녕. 나흥신 반가워요. 그럼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고양이는 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안녕. 오, 얘 이름이 뭐예요? 얘가 구찌고요. 구찌. 구찌뱅? 우리 집엔 왜 왔냐? 얘는 벨라예요. 벨라? 이름이 되게 고급지네요. 외모도 고급지다오. 시바견이라 엄청난 거다. 한번 안아볼까? 자, 싫어? 여기 싫어하네. 너는 좀. 벨라. 구찌는? 또 자신감이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 거기 것보다는 약간 더 소심하구나. 이렇게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애들이 좀 소심한 스타일. 아까 벨라는 들었을 때 아이가 막 바둥바둥 바로 되면 약간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때마침 거실에서 존재감 드러내는 춘이. 벌써 난리 나네. 난리 나네. 보호자님 목소리 들으니까 춘이는 벌써 한숨을 벌써 쉬시고. 춘희의 성향 파악을 위해 특별 전문가를 소환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니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설채연 원장님. 반려견 고민 해결사 설채연 소이사입니다. 네, 새나기의 개통령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시바견이랑 그 다음에 벵갈 고양이계 비글. 둘이 저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 시바견 특징이 좀 어때요? 얘가 4개월 된 아이거든요 지금. 우선 시바견이 워낙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겨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반려견으로 키우기 아주 쉬운 종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 쫓아다녀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산책할 때. 저 같으면은 학사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교육을 거의 준 트레이너만큼 열심히 준 트레이너만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라운장님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네. 정말 파이팅입니다. 뭐 야옹신이니까. 야옹신 파이팅. 네,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얘는 그럼 교육이 뭐 돼요? 앉아, 기다려, 손. 지금 불러봐봐, 한번. 준아! 준! 이리 와! 준! 개무시하네. 고양이도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네. 고양이도 그럼 다 돼요? 네. 앉아, 기다려, 손, 이쪽 손, 쓰담, 뽀뽀까지 돼요. 뽀뽀까지? 네. 와, 이 정도면 안 보고 지나칠 수 없겠는데요? 고양이 교육이 된다니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부찌야 이리 와. 벨라. 양무시 당하는데? 양무시 당하는데? 이리 와봐. 부찌야 부찌. 앉아. 옳지. 손. 그쪽 말고 이쪽 손. 옳지. 이쪽 손. 이쪽 손. 옳지. 아니 저 약간 쓰담. 저 약간 조작하는 것 같은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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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뽀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만 돼요. 너무 지금 감정이 좀 있으시면 안 되죠. 그래, 앉아. 왜 안 앉아? 울지 마시고요. 손! 오늘 손 안 줘. 오늘만 안 되는 걸로. 이번에는 야옹신이 직접 나서보는데요. 그러면 주면 돼요. 단번에 교육 성공. 그럼 둘 다 이제 앉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 생각 시간 주기가 중요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마리를 앉혀놓는 게 기본 교육이에요. 일단 제작진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무용지물이었던 가림판. 방탈출. 왜냐면은 이 공간이 좀 답답할 수 있거든. 왜냐면 캐터는 하나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심심하죠. 예전에도 밖에서도 생활을 했었고. 투명색이다 보니까 고양이가 왜 투명색이에요? 안에 있는 갱아지를 볼 수 있고. 아, 볼 수 있겠고. 혼자 있어도. 요거 잘못됐는데. 원래는 시야를 가리고 뜨셔야 처음에. 서로 마주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근데 저 생각은 나쁘진 않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건데, 단계를 좀 약간 무시했다. 이거 봐. 서로 대면하게 함으로써 친해지는 연습도 했었죠. 싸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면 싸움 나. 우리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사에는 안전장치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다툼이 날 수가 있거든요. 사냥놀이로 유혹해봐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구찌. 이 소리가 이 울음소리는 일반적인 울음소리하고 달라요. 이거는 모닝이에요, 모닝. 좀 더 불편한 거를 좀 약간 좀 강하게 표현할 때. 간식 가까이서 먹어볼까? 최애 간식까지 동원해봤지만 먹으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그 순간! 각자 주는 거지 먹이를 같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같이 먹다 보면 다툼이 날 수가 있는데. 준이도 한 입 주자. 가까운 거리에서 간식을 함께 먹이던 방식이 갈등을 키웠던 거네요. 최대한 자극이 안 되게끔 교육도 되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개와 고양이의 합사 같이 지내는 방법을 어떤 게 제일 좋을지 한번 같이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일단은 이 여기 있던 울타리는 베이비 게이트로 바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약해요, 내구력이. 그러니까 이게 더 소리가 자꾸 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유. 춘이 발이 닿을 때마다 울타리와 가림막이 부딪혀 자극적인 소리가 났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쪽으로 나와. 소음이 적고 더 견고한 안전문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춘이가 매달려도 끄떡 없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본격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가림막을 통해서 얘가 자극을 안 주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간식을 서로 괜찮게 먹으면 그 다음에 얘가 이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교육 아니면 고양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교육 이런 것들 진행을 오늘 할 겁니다. 교육에 앞서 안전을 위해 가슴줄 착용은 기본. 특별한 먹이 장난감도 준비했습니다. 얘는 씹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으로도 되는 장난감 있잖아요. 이제 시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서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소리는 나거든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애들은 아는데 지금 저는 신경을 안 쓰죠. 편안하게 간식을 먹는 벨라와 구찌. 이거 조금만 올려볼게요. 조금만 시야가. 녀석들의 반응은? 춘이가 모습이 보이는데도 잘 먹죠.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알아요. 얘는 얘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 건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이거 다 치워버릴게요. 치우세요. 드디어 완전히 시야 개방! 여전히 간식에만 집중하네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강아지가 신경을 안 쓰면 고양이들도 신경 안 써요. 보호자님이 해주셨던 거랑 비슷한 듯 한데도 그쵸, 많이 다르네요. 네. 일단은 시야를 단계적으로 좀 나눈 거. 그 다음에 얘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얘네가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따로따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 근데 보호자님은 처음부터 시야를, 시선을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얘가 먹어야 될 걸 얘한테 준다던가. 얘가 먹어야 될 걸 얘한테 준다던가.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기 거는 자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간식을 먹는데요. 자, 숨으세요. 이 정도면 같은 공간에 있어봐도 괜찮겠죠? 일로 와, 그렇지. 춘이가 먹이 장난감에 푹 빠져있으니 녀석들도 얌전하네요. 저걸 정말 좋아하네요, 네. 춘이가. 한창 지금 뭐 깨물 때라서. 아, 저거. 진짜 좋아하네. 저거 하나 던져줬을 뿐인데. 그니까. 고양이들한테 평화가 왔어. 네. 이렇게 있었던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전혀 서로 신경 안 쓰죠. 앉아. 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네. 정말 평화로워 아무도 보이죠? 아무도 없죠.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만약에 거실에 나오고 싶기를 원하고 얘하고 괜찮게 지내게 하려면 이 공간도 동선이 이렇게 얘를 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환경으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녀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면 동선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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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다 갈 수 있겠죠. 이동은 물론 편하게 쉴 수 있는 캣폴 설치 완료! 이제 거실에 마음껏 나와도 되는 거냐? 오, 됐다. 춘이는 수평 공간을, 벨라와 굿즈는 수직 공간을 확보! 보호자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번에 거실에 캣폴을 설치할 네. 때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네. 그 캣폴의 아래층 네. 부분의 그 디딤발 되는 부분을 떼고 설치를 했어요. 아, 춘이가 아예 뭐 사용할 수 없도록. 뭐 그렇죠. 네. 왜냐면 개의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발을 디디면서 생활을 하고 고양이는 3차원적으로 공간, 수직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만들었어요. 네. 꿀팁이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대로 제가 열심히 한다면 뭔가 변화가 제대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 많이 해요. Cat is not a small dog.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양이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동물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개와 고양이 합사에 있어서는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얘 너무 편하겠네. 예. 마지막까지 고마워요 냥신. 아이고 우리 나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호기심이 왕성한 우리 춘이에게 그 자그마한 장난감, 집중할 수 있는 장난감을, 그리고 벨라 굿즈에게는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직 공간을 마련해 줬더니 드디어 우리 보호자님 집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출연해주신 우리 새나게 설채연 원장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개와 고양이의 합사, 우리 야옹신 선생님의 솔루션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전해주실 만한 꿀팁 뭐 있을까요, 미양철 선생님? 개의 습성 중에는 이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고양이를 기르면 어쩔 수 없이 집에 흙이 생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맞아요. 고양이 화장실. 예. 근데 개들이 고양이 화장실 접근이 쉬우면 거기 가서 모래를 막 파헤치고 놀아요. 먹기도 하고 막. 네. 네. 그래서 무조건 고양이 화장실은 개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좀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냥냥펀치를 때리잖아요. 아유, 아까도 몇 번 봤죠. 그래서 꼭 고양이들 발톱 정리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개 고양이 합사를 생각하신다면은 그 나이차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차가 많은 것보다는 좀 비슷한 나이대. 네. 특히 뭐 사회화 시기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제 12주령쯤에 같이 입양을 한다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규칙적인 야외 활동과 기본 훈련으로 좀 고양이를 자극하는 행동을 좀 예방해 준다면 좀 합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보호자분의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행복한 반려생활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